안녕하세요, 헌닉입니다. 오늘은 빅베이트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 하드베이트 제작을 시작한 것도 이 빅베이트 때문인데요. 처음에 이제 빅베이트 낚시를 시작을 해보려고 가격을 알아봤다가 실제 구입 가격 보고 너무 비싸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아 그냥 혼자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그런 생각에 처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빅베이트를 만들 건데 저는 조금 뭐 기존의 빅베이트랑 다르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일단 관절은 하나, 그러니까 몸통이 반으로 나누어진 2절 빅베이트를 만들어 볼 생각이고요. 또 하나 특징이 탑워터인데 약간 수면으로 조금씩 들어갔다가 뜨는 플로팅 타입의 빅베이트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관절은 2절, 2절 형태, 2컷 이렇게 반만 움직이는 형태로 갈 거고, 꼬리는 요거는 그냥 실리콘 시트 1mm 짜리로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관절 부분은 보통은 뭐그 고리 형태의 저기 이렇게 고리 형태의 링을 쓰시잖아요. 이렇게 두 개의 링이 맞물려 있는 링 형태를 많이 쓰시는데 저는 그냥 3D 프린터로 아예 처음부터 출력을 해서 만들어 볼 생각이에요. 이런 식으로 되겠죠. 뭔가 이렇게 나와 있고 이렇게 좋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런 추가 작업 없이 하지 말고 그냥 3D 프린터에서 한 번에 나올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볼 생각이고, 그다음에 말했다시피 기존에는 여기에 이제 립이 달려 있겠죠. 보통은 이렇게 립이 달려 있지만 저는 이걸 하지 않고 속에 이 위에서 봤을 때 이 립이 하는 물의 저항을 받는 이 립을 없애고 저는 이런 식으로 물이 들어가서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형태. 요를 앞쪽에서 들어가서 이쪽으로 물이 나오는 어떤 그런 원리를 이용을 해서 물속으로 물의 저항을 받아서 거기 앞부분이 잠기는 어떤 형태가 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립이 하는 역할을 이 물길을 만들어줘서 이 고기가 내가 힘을 줄 때마다, 그러니까 라인으로 적힘을 줄 때마다 고기가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는 그런 형태를, 그런 동작을 상상을 하면서 이번 작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하드베이트 제작은 완료를 했습니다. 컨셉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립의 앞부분을 통해서 물이 들어가고 위로 이렇게 물이 나오는 형태의 컨셉으로 로어 제작을 했습니다. 형태는 만족을 하고요. 관절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문제가 없었습니다. 실제 밖에서는 문제가 있는데 예상하고 조금 달랐던 점은 뭐냐면 저는 이제 물속에서 제가 힘을 주게 되면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오고 그렇게 움직임을 줄때이 뒤쪽 꼬리 쪽도 이렇게 같이 움직여 주기를 바랬었는데요. 실제 테스트를 해본 결과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는 동작은 잘 돼요. 뭐한 30cm 정도 뭐그 정도까지는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는 동작은 무리가 없는데 그 일반 단순 릴링이 아닌 저킹을 했을 때이 뒤쪽 꼬리가 움직이질 않아요. 그냥 이렇게 일자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는 동작만 반복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줄 때마다 이렇게 좀 같이 움직여 주기를 바랬었는데 그게 이런 관절의 문제인지 어떤 그 동작 자체의 문제인지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조금 더 파악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일단은 이런 2절에서는 그러니까 컷이 반토막인 상태에서는 이 물길을 통해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동작은 가능을 했지만 꼬리 쪽이 움직여주는 동작이 자연스럽지 않아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수정 보완을 해본 생각이고 아니면 이 관절 부분을 없애고 그러니까 이 컨셉만 살려서 나중에 미노 형태의 그런 하드베이트를 제작을 할때이 방법을 다시 한번 더 써볼까 하는 이번 생각입니다. 투컷 하드베이트는 제가 생각했던 형태의 동작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실패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번에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